궁금해요. 캠핑 왜 가는 거예요? 일단 여유? 어색해지고 있는 거 알죠? 지금 뭔가 왜 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? 진짜 손꼽아 기다리던 차량이에요. 바로 캠핑입니다! 우와! 캠핑이요? 난지 캠핑장 두 번 정도. 어? 그냥 오늘 제가 이걸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? 한도가 있나요? 없이 명품관 먼저 빅지나. 아, 이거 원터치 텐트 그런 건가 보다, 요즘에. 선생님, 저 이거 한번 혹시. 안녕하십니까. 네,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비둥이 두 개가 있어요. 네. 손을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. 쭉 당기세요. 네. 그렇죠. 아, 이러면 텐트가 쳐진 거예요? 텐트가 근데 살짝 이상하겠죠? 사실 많이 안 해보셨죠? 멋있게 해주세요. 멋있게.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뭐야? 새 거 갖고 오셨다. 쭉 끝까지. 이렇게. 이러면 끝? 그럼 텐트 설치가 끝납니다. 들어가 봐도 돼요? 네, 그럼요. 궁금해요. 캠핑 왜 가는 거예요? 일단 여유? 괜히 좀 약간 어색해지고 있는 거 알죠? 지금 뭔가. 이게 굉장히 어둡죠? 네. 이게 암막 텐트라서 그래요. 왜 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? 미치겠네 이게. 너무 아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. 아, 네. 한번 앉아보시겠어요? 오, 너무 좋은데? 여기에서 팔걸이에 감금이 있어요. 등받이를 내려주세요. 팔걸이를 내리시면 다시 잠금. 너무 좋은데? 가격은 59,000원. 아, 가격까지 얘기하실. 가격이 또 강점이기 때문에. 혹시 영업사원이세요? 영업사원입니다. 아. 캠핑 트렌드가 뭐냐면 공기 주입식 텐트여서 끝부분을 열어주시면 돼요. 오, 깜짝 놀라셨죠? 허세 있으신 건데? 공기를 넣어주시면은. 우와! 방이 두 개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진짜 아쉽죠? 안 보여가지고. 이게 왜 안 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막도 들어왔어요. 아, 신선한 것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요 베개입니다. 가져가기 쉬운 네, 가격이죠? 네. 기절 베개 느낌. 오. 또 재밌는 거. 어, 이거 말고요? 네. 일단 이거 설명은 아직 좀 덜 끝났는데. 아, 그래요? 오케이. 네. 가격? 무게? 그냥 일단은. 저희 안 살 거거든요? 이거 바로 내려놓으신다. 어, 서운하네. 여기가 매트리스 존이에요. 이쪽 라인은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. 주입구를 열어주세요. 그럼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요. 뭐야? 몸 빨려 들어가는 느낌 나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. 이 정도 가져가면 약간 장비빨 소리 좀 들을 수 있겠네요. 어, 그쵸. 안녕하세요. 표정은 또 밝으시네. 아, 구매하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분위기 하면 사실 와인이 깡패거든요. 와인만 파는 게 아니고 보드카 이런 거 지금 보니까 다 파네요. 누가 봐도 수상한 분 한 분 발견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상하네. 이거를 누가 부탁한 것처럼 살고 계시네요. 캠핑 혹시 어떻게 알고 계셨지? 아, 저 밖에 들어가지고. 아, 캠핑 가시기에 일단 간편하게 챙기기가 좋고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가지고 먹고 끝. 버리면 끝이에요. 폐와인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. 아, 이거 와인이에요? 네. 한 잔에 딱 나오는. 이것도 그냥 한 잔 이렇게 먹는 네, 거예요? 그렇죠. 이런 거는 도수가 어떻게 돼요? 생긴 게 그냥 한 5, 6도 정도로 생긴 것 같아요. 아, 관상을 보세요? 라벨 보면 그 도수가 대충 나와서 13도인데요? 아, 어쩐지 조금 강렬하게 생겼더라고요. 그냥 깃털쟁이야. 많이 샀죠? 어, 네, 많이 샀어요. 많이 구매하셨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준비께 저는 뭐 모자랑 지금 풀세트거든요. 에? 에이, 설마 진짜로? 미쳤나 봐, 오늘 제 생일이에요? 오유 협찬인가요? 어, 안녕하십니까. 파란 스피드들 전시장 김강규 대리입니다. 트렁크가 이제 현장 쓰고 계시죠. 아,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홀딩이 되고요. 홀딩 시에는 1800m. 스타필드 하남정 우리 BMW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 제 이름 대시면 DC 들어가니까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글로를 저기합니다. 하이. 뭐 하세요? 40초 온 것 같은데? 이래 내가 아까 막 저기서 뭐 협찬이네 뭐네 막 스타필드 바로 앞이네. 이게 무슨 사..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혼자 하나요? 네. 에? 텐트구나. 아, 이거는 원터치가 아니고요? 진짜 안 도와주실 건가 봐요. 근데 아, 대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? 이거는 진짜 누가 한 분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캠핑 좀 하세요. 캠핑. 경력직 없나요? 그래도 좀 대충 느낌 나지 않아요? 좋은데요? 차박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. 별인가요? 별이야. 시작됐다. 고독 고만. 노래 해달라고요? 두 번째 손님이요? 하이.
진짜 몰랐어. 반갑네. 아니 너무 반갑네 진짜로. 반갑습니다. 누구로 제 생각이 나거나 이런 거 없어요. 우와. 징계 분해가지고 생각이 조금 왔어. 너무 왔구나. 진짜 시즌 2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죠. 네. 할 게 너무 많아. 제가 너무 일부만 나와가지고. 살려주세요. 아 이제 사진 한번 저희 찍을게요. 하나 둘 셋.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아쉬워요 진짜. 데카트론 가시면 캠핑용품, 스포츠용품 그리고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와인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지만 보드카, 샴페인 같이 좀 다양한 주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좋았어요. 행복했어요 진짜로. 안녕.